아, 전 개인적으로 이제 그 굿즈들이 좀 티가 안 난다 해야 된다는 생각이 좀 있어가지고, 최대한 티가 안 났으면 좋겠어요. 약간 좀, 잃고 가능하게끔. 이렇게 피크 모양으로 된, 이제, 실버 목걸이, 이렇게 해가지고. 그리고 이제 노트. 뭐라고 하지, 로스포드. 그 노란색깔 그거 예, 노란색. BTS 로고. 이유, 이걸로 연주는 못하지만, 기타 치는 나를 생각할 수 있게. 설마랑 소재 그리고 좀더 반영됐으면 하는 디테일이 있으면. 실버인데 약간 그 사용감이 있어 보이는, 아니 그 실버도 그 완전 반짝반짝한 실버가 있고, 약간 좀 거뭇거뭇하게 약간 좀 쓰인 듯한 약간 돼 있는 걸로. 예, 네, 무광 맞아요, 무광. 이 피크 너무 날카로우면 안 돼. 살짝 두께감이 있으면 너무 얇으면 희거든요, 그는 물러서. 피크가 이렇게 대칭되어 있는 삼각 피크가 있고, 요렇게 생긴 이제 피크가 있는데, 그거는 예뻐 보이는 걸로. 그리고 꼭 피크 크기가 아니어도 돼요. 좀 조그만 걸로 해도 돼요. 이렇게. 요 정도. 예, 그냥 피크인 줄만 알면 될것 같아요. 목걸이. 안에 들어가 있는 걸 생각하면, 가슴팍 한요 정도면 좀더 짧아도 될것 같고. 요 정도. 4개에서 한요 정도? 지금 마이크 쓰고 계신지. 네, 몇, 이런 식으로다가. 피크 모양이 이제 좀 방패 같기도 하거든요. 실버 그 처리를 하면 안에 그 까매져요. 그 약간 좀 빈티지스럽게 까매지만 안쪽은 그렇게 치우면 될것 같고. 양면. 실버. 옥스퍼드 노트 플러스 케이스. 옥스퍼드 노트가 그 케이스가 따로 없기 때문에 이거 케이스가 따로 필요해요. 이렇게 수첩대듯이 여러 번으로 BTS 로고, 아미 로고, 케이스까지 한 세트로다가 BTS 로고, 아미 로고. 최대한 이 디테일을 살려주면 좋겠지만, 안 된다면 이렇게 되면 제일 좋겠지만, 안 된다면 뭐 사각형도 괜찮다. 이거는 이제 뭐 옥스퍼드 같은 경우는 가죽, 근데 이제 사피아노나 아주 고급지게 그냥 일반 인조 가죽은 너무 좀 저렴해 보인단 말이에요. 잘 찢어지기도 하고. 그래서 눌러서 사피아노로 만들면 괜찮지 않을까. 네,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. 이렇게 BTS 뭐 하나, 둘,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이제 그얘 뒤쪽으로 그 뭔지 아시죠? 이런 식으로 이제, 아 그리고 흰색도 있으니까 흰색도 하고, 노란색은 그 검정색 줄여야 되고, 아 흰색이 빨간색 줄였나 뭐 기억이 안 나는데, 아무튼 그냥 보라색 줄로 합시다. 보라색 줄. 디에스, 아미 이렇게 해서 케이스랑 이렇게 딱 해가지고, 무광 펜 이런 것도 괜찮고. 그럼 안에 펜 한다고 하면 펜 컬러 정도만 펜 그냥 검정색으로 해야죠. 검은색. 아니요, 아니요. 바디 컬러는 이제, 보라색도 괜찮고, 케이스가 검정색이라면 보라색. 이 디테일들, 이런 로고 같은 것들은 좀 작게 알죠. 그냥 찍어내듯이, 가죽에. 뭔 말인 줄 알죠. 안 보이게. 약간 예, 공간감이 봐야지 않아. 가벼운 예. 느낌. 굳히긴 한데 좀 썼으면 좋겠어요. 좀 목걸이도 그렇고. 근데 이제 회사 이런 데서 이제 쓰기에는 결제받으러 가거나 이제 뭐 메모지를 전달하는데 BTS 그러면 약간 민망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이걸 보관하는 용도로는 안 썼으면 그냥 실제 좋겠어요. 예. 사용하기 근데 좋게. 목걸이에도 BTS만 안 적혀 있으면 로고만 보면 몰라요, 사람들이 잘.
그런 식으로다가 펜 또 이제 싹 그냥 무광으로. 일단 뭐 어디서든지 쓸수 있는 이제 그 목걸이, 피크 목걸이. 그리고 연주는 아마 안될 거고. 그리고 이제 저 노트는 이제 제가 항상 작업할 때 쓰기 때문에 일기를 쓰셔도 좋고, 뭔가 여러 가지 메모들, 가계부 쓰셔도 되고. 제가 이제 그거를 되게 박력 있게 뜯거든요. 재밌거든, 뜯. 이제 붙여놓으셔도 되고. 아무튼, 일상생활을 어디에서든지 저희를 느낄 수 있는 이제 그런 제품들로 꾸며보았고요. 저 정도면 뭐, 은근슬쩍 로고 봐도, 뭐야, 약간 이렇게 할수 있을 정도로 이제 좀 조심스럽게 제작을 했으니까, 많이들 써주시길 바랍니다. 많이 기대해주세요. 말씀주신 디자인 관련해서 좀 해가지고 베리에이션을 해봤거든요. 이해가 좀 나은 것 같아요. 참 크기는 1.5에서 2cm 정도를 말씀주셨었어가지고 저희가 잡아온 거 기준이 2cm 정도 되거든요. 네. 그래서 그 정도 사이즈는 괜찮으신지 그것도 네, 괜찮은데요? 보시고 제일 생각하셨던 거에 가까운 거를 골라주셔도 돼요. 무난하게 예 아니면 예 나을 것 같아요. D 아니면 D요? 네. 네. 그러면 이거는 샘플 보여드릴 때는 요 체인 타입을 네. 보여드릴게요. 이건 너무. 네. 네. 내려오는 위치를 말씀주셨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45... 같아요. 45. 네. 45 정도? 40이나 45? 아. 너무 짧고. 네. 뭐 이렇게 좀 차야 되는 거면 좀안 날카로운 게 좋죠. 요즘에는 목걸이에 이렇게 딥 쪽에도 참을 작게 하나 정도 다는 그렇죠. 타입도 있더라고요. 그래서 앞에 조금 심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혹시 괜찮으시면 뒤에도 이런 참을 추가하시면 네. 좋을 것 같은데 제이손 글씨 들어간 걸로 하시죠. 그러면 지금 요거는 다 정리가 되었고요. 네. 노트 세트 보여드릴게요. 아, 나 예 쓴 것 같아요. D5 쓴 것 같아요. D5가 괜찮으세요? 네. A양 같은 경우에는 그때도 일코를 말씀주셨었어가지고 작게 그냥 로고만 앞에 들어가 있는 형태고요. 요거 같은 경우는 로고를 좀 크게 써서 그러니까요. 네. 이게 나은 것 같아요. 작은 걸로 할까요? 네. 그 가죽도 그때 사피아노 소재로 말씀주셨었거든요. 네. 그래서 그냥 요에 그게 딱 말씀주신 소재인 것 같아서 네. 그거 동일하게 진행할까요? 네. 루피도 그때 말씀주셔가지고 잡아왔는데 저희가 컬러를 이렇게 세 개로 잡아와 봤어요. 이게 사실 기존 옥스퍼드 좀 가까운 형태인데 노랑 색깔이 좋으신지? 전 노란색만 써요. 그럼 노랑 색깔로 할까요? 네. 그러면 BTS는 그냥 노란색 배경으로 하고 그때 아미는 하얀 색깔 배경으로 말씀주셨었거든요. 아니면 얘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근데 분홍색보다는 약간 분홍색 얘가 좀 낫긴 하겠죠. 그럼 노란색, 흰색 이렇게. 네. 뚝딱. 얘가 제일 예쁜데요? 깔끔한데요? 화이트, 퍼플, 블루를 이렇게. 보라색으로 하시죠. 보라색. 네. 그럼 이렇게 해서 샘플 만들어서 보여드릴게요. 네, 샘플을 봐야 될것 같아요. 네. 끝난 건가요? 네, 끝입니다. 네, 수고하셨습니다. 일단 요 안에 구성은 저희가 그때 보여드렸던 것처럼 좀 카드나 엽서류 같은 거 넣을 수 있게 최대한 주머니 좀 많이 만들어서 실용적으로 쓰실 수 있게 했고 얘 같은 경우에 지금 여기가 막혀있는 타입이고 얘는 안에 뚫려있는 타입이거든요. 넣을 수 있게. 그래서 지금 얇고 이거는 있는 게 나은 것 같아요. 없는 것도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. 그럼 둘 다 있는 타입으로 BTS 버전이 저희가 보라색이랑 노란 색깔 두 가지 다 보고 싶다고 하셨었어가지고 네. 어떤 타입으로 진행할지 골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좀 일단 얘가 더 나은 것 같은데요. 노란 색깔 할게요. 네. 근데 양면이 돼야 돼요, 얘. 네, 그 친구들 뭐 이 정도 넓으면 될것 같은데요. 네, 그러면 되는 것이요. 네, 네, 네. 이러면 될것 같은데요. 뒤쪽에 그때 보여드렸던 것처럼 약간 참 같이 이렇게 BTS랑 일단 네. 이거 들어가 있는 참 하나 달고 그리고 여기에는 사피아노 이제 우리가 네. 저희 블럭으로 BTS 로고 들어가게. 좋은 것 같아요. 사이즈를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크기는 얘가 맞는데 이게 네. 실생활을 쓸때좀 크지 않을까요? 네, 저희가 봤을 때도 살짝 크기 실제 거의 피크 크기인데 좀 부담스러우실 네. 수 있어서 좀 줄여본 거거든요. 두 가지로 배기를 이 두 가지로 내도 될 것 같은데요. 네. 얘 같은 경우는
뭔가 이 로우가 조금 더 올라와도 될 것 같은데. 지금 약간 살짝 밑으로 좀 처진 중심만 좀 잘 잡으면. 각 체인의 2mm가 나은 것 같은데. 이게 작아지니까 길어지면, 길이 자체는 길어지면 안 될 것 같고. 이게 몇 mm죠? 비슷한 거 아니에요? 그러면? 네. 근데 이게 약간 좀 제가 좀 길다고 생각을 했어가지고. 네. 사실 이 얘는 좀 되게 반짝거리는 밝은 톤이고 얘는 좀 톤 다운된 건데 얘의 톤은 어떤 게 가장 좋으신가요? 맞춰가는 게 좋죠. 요거에 맞추는 게 좋으신 거죠? 네. 네. 네 지금 얘가 샘플이어가지고 좀 좌우 대칭 같은 게 안 맞긴 한데 요런 느낌이거든요? 네. 요런 거 괜찮으세요? 네. 그냥 오늘 말씀 주신 대로 그거 최종 제품을 준비를 하겠습니다. 네. 맞습니다. 저희 이 노력이 담겨 있는 제품들이니까 야미 여러분들 마음에 드시는 거 품목이 많이 나올 것 같으니까 마음에 드시는 거 이제 골라서 이제 사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